안녕하세요. 운명왕사 노랑겸사입니다. 오늘은 5월 27일 월요일이고요. 밖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좀 날이 더웠었는데 조금 시원해질 것 같으네요. 제가 오늘 할 이야기는 강사가 수강생들한테 자기소개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이제 개강 첫날, 그러니까 수강생들하고 처음 만나는 날 강사는 앞으로 어떤 강의를 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하고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 이 강의의 목표는 무엇이고, 이런 내용도 전반적으로 소개를 하겠죠. 이제 흔히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말을 하는데, 강좌 소개하는 부분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럴 때 그러면 과연 강사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고민이 좀 됩니다. 왜냐하면 강사가 수강생들한테 단순하게 이름만 알려주고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수업을 하게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강사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저는 이런 강의를 해왔고 주로 경력은 어떻고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얘기하는 것과 어떤 게 과연 나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할 수는 없죠. 사실 뭐 가장 좋은 방법은 누군가 이제 첫날 그 강사를 대신해서 강사를 소개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좋겠죠. 뭐제 경우를 생각해 보자면 기업체 강의나 아니면 어디선가 초대받아서 진행하게 되는 일회성 특강 같은 경우, 세미나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보통 사회자가 별도로 있어서 진행자가 별도로 있어서 강의 시작하기 전에 강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강사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력 정도를 좀 소개를 한 다음에 강사를 연단으로다가 불러내는, 강단으로다가 불러내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네, 보통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좀 이제 특별한 경우고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강의실에 강사와 수강생들이 직접 만나는, 그러니까 중간에 사회자 같은 그런 중간 매개자 없이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10번 중에 7, 8번 이상은 제가 직접 제 입으로 제 소개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저는 어떻게 하느냐면 저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12회 정도가 가장 무난하게 진행되는 코스입니다만 그렇게 진행될 때 특히 첫날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파워포인트 자료를 준비를 해서 그걸 이제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경우에 저는 제 자기소개하는 페이지를 별도로 아예 파워포인트 안에서 삽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물론 뭐 모든 경력을 세세하게 쓸 수는 없겠지만 그 강의하고 관련돼서 남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저의 경력들을 한 페이지를 구성을 해서 그걸 보여주면서 제 소개를 합니다. 물론 그런 거 하지 않아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강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뭐 수강생들 입장에서 그런 내용들을 굳이 알아야 돼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강사들 입장에서도 내 입으로 낯간지럽게 내 경력을 얘기해야 돼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딱히 어떤 게 옳다 그르다 또는 어떤 게 좋다 나쁘다를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제가 왜제 자기소개하는 페이지를 별도로 파워포인트 자료까지 만들어서 수강생들한테 저를 어필을 하느냐면 내가 이 강의를 진행하는데 이 정도 경력을 가지고 있으니 당신들은 내 강의를 믿고 들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어디선가 아마 그게 그 설득의 심리학인가요? 한 그런 그 책에서 봤던 것 같은데, 정확하진 않고 그 책에서 봤던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누군가 앞에 나서서 이야기를 할때그 사람에 대한 사전 정보를 연사 이외에 이제 든 청중들이 알고 있으면 연사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아진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옷차림에 대한 얘기도 했었던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보통 앞에 연단에 서서 이야기를 하면 그 청중들은 연단에 서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실제보다 키가 크다라고 느낀대요. 실제 키보다 약간 크게 느껴지는 착각도 빠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장을 입으면 그만큼 더 권위가 있어 보인다. 권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시각적으로다가 받아들이는 게좀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모든 경우에 다 먹히진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강사가 사실
유명한 사람이면 상관이 없지만, 방송인이라던가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일반적인 강사들, 저처럼 무명 강사들은 내가 어떤 강의를 하는지, 이 강의에 내가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누군가가 대신 알려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연단에 썼을 때 사람들이 알아봐 주지도 않죠. 그러면,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그 아까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자가 강사를 소개할 때도 그 사람의 이력서상에서 눈길을 끌만한 거 몇 줄만 두세 개 정도 간단하게 읊어주고 소개해 주는 게 일반적인데, 사실 그 내용들이 이야기, 그날 이야기하는 주제와 관련이 없는 그런 경력들을 소개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수강생과 직접 만나는 경우, 앞에 사회자나 중간 매개자 없이 만나는 경우들, 그런 경우에는 네, 저는 어쨌든 적절하게 자기소개를 해주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이야기를 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강사는 수강생들에게 사실 많은 것을 알려준다 또는 어떤 새로운 지식을 알려준다라는 것보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시행착오를 대신 겪어주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고민을 대신해 주는 사람일 수도 있고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하실 때 준비를 하실 때 기왕이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적절한 자료를 시각 자료를 뭐 파워포인트 자료도 좋고 또는 뭐 간략하게 뭐 영상 같은 걸 만들어서 틀어줄 수도 있고 이런 경우들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해보고 싶은데 저는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만 뭐냐면 자기를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파워포인트 같은 거로다가 뭐 쭉 적는 방식도 나쁘진 않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적절한 화면에 뭐 시각 자료들과 그 다음에 뭐 약간의 효과음도 좀 넣어가면서 너무 길게는 말고 길면 너무 길면 좀 지루할 테니까 한 1분 미만, 한 30초에서 1분 정도? 그 정도 분량으로, 나는 어떤 강의를 한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시각자료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령 뭐, 영상으로다가 한 30초에서 1분짜리 만들고, 파워포인트로다가 간략하게 자기소개하는 페이지를 만들어서, 상황에 따라서 파워포인트로다 보여줘야 될 경우에는,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여주면 될 것이고, 영상을 플레이 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강의 시작하기 전에 미리, 영상을 좀 플레이를 해서 사람들이 감상을 한 후에 서서 방금 영상에서 보셨던 사람이 접니다. 뭐 이렇게 해서 강의를 진행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자료를 만드는데 시간 투자하는 것은 아깝지 않다라고 보고요. 지금 말을 하다 생각이 드는데 저도 하나 영상 자료를 만들어 봐야겠네요. 저는 지금 파워포인트는 달랑 한 페이지짜리 만 쓰고 있는데 기왕이면 저도 좀 더 멋지게 좀 만들어서 이 무명강사 생존기 채널에 그 영상을 좀 공개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멋진 자료를 꼭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고요. 강의를 얼마나 잘하느냐 하는 만큼 자기 자신을 얼마나 매끈하고 깔끔하고 효과적으로 소개하느냐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많이 고민을 하고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의장에 좀 일찍 도착해서 짤막하게 찍어본 무명강사 노랑잠수함의 강사의 자기소개에 관한 이야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